사랑이다. 시원하네요. 금색 가구가 유난히 많네요. 와. 거의 앤틱, 부틱 뭐 이런. 네. 노란색 계통 좀 좋아해요. 금 좋아하시는구나. 와, 남편분 잘생기셨다. 딸이 있구나. 밥 먹을까? 응? 밥 먹을 때가 됐지.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키우시는구나. 개 이름이 뭐예요? 얘는 블루. 블루. 눈이 좀 파래요. 그래서 블루라고. 고양이가 너무 우아하고 예쁘게 생겼어. 전 처음 봤어요, 이런 고양이. 블루가. 뭐 소리야? 응? 뭐예요, 뭐예요? 놀아주는 거.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줘야 되는데 엄마가 이야. 어우, 힘들어 보이신다. 근데 힘들어요. 엄청 들어요 저거. 진짜 그렇게 재밌다. 예. 엄청 힘들어요. 제가 26kg거든요. 아, 엄마 팔 아파. 아구 팔 아파다 이게. 지금 잠깐 했는데 왜 아이고 털이다. 아이고. 아이고. 구석구석이 저렇게 뭉쳐 있어요. 이와 함께, 털과 함께. 에에. 우선 겉에만 대충 하고. 저쪽 구석 이런 데로 왜 바람이 불면 구석장이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 털들이 가는데 자기 있는 데만 하네. 아, 좀. 청소업체 지금 조만간 만들 성질머리라고. 청소업체 엄청 깔끔하시더라고요. 저 배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왜, 왜. 털들이 저렇게 수북이 남아있잖아? 그러면은 창문 열었을 때 바람이 불 때 어디로? 그 다음에 밥 먹다가? 그 다음에 뭐. 아니, 한번 시간 날 때 우리 스튜디오 좀 청소 한번 해줘. 이거. 먼지 때문에 어떻게 오세요? 불안해가지고. 털옷을 어떻게 입는 거야? 나? 나 이거 이미. 청소기를 쫙 이렇게. 뿌레야, 엄마도 밥 먹어야지. 아빠는 잘 먹고 있으려나? 일본 갔는데. 아, 일본 여행 가셨어요? 가나카상 섭외하러 갔어요? 네, 여행 갔어요, 그냥. 근데 두 분이 되게 쿨하신가 보다. 근데 보통 저거는 큰 칼로. 그러네요, 생각해. 그래, 과도네요? 저 장난감 칼 아니에요? 칼질을 잘 못하시나 봐요. 꼭 격식을 차린다기보다 편하게 사는 편이에요. 반숙이 잘 됐을라나? 완숙이 됐네. 반숙을 했는데 완숙이 됐어. 살림 못하죠. 살림 못하죠. 낫도의 완숙을? 야, 오, 좋은. 한 100권 정도 적어줘야 돼요. 샐러드 넣은 거 보니까 아, 요거 오늘 안 먹으면 내일 못 먹겠는데 먹어 치워야 되는데 그런 느낌. 먹어 치워야 되는 거. 그죠? 먹어 치우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냉장고 털이 하는 거지. 풍경이 삭막하다, 블루야. 눈도 다 녹았고. 블루야. 아빠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빠 보고 싶지? 아빠 없으니까 집이 적막하다. 그래도 내일 아빠 오니까. 아빠 오면 같이 산책 가자. 남편 얘기 저렇게 자주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남편이 되게 잘해주나 봐요? 예, 재미있어요. 유머가 있고. 그래서 심심하지 않아요. 저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싸움하실 때도 그렇게 우아하세요? 거의 뭐 잘 싸우지는 않는 편이에요. 촬영이 없는데 밤을 쏠까 새고 한 3, 4시쯤 취해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화 안 나세요? 술 먹고 그렇게 들어왔다. 우리 한편에 주눅들, 만약 내가 야단쳤다 그러면 아마 집 나갈걸요? 나가! 뭐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니, 진짜 너무하네. 방에 문 딱 닫고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눕는 거죠. 야. 와. 아, 도 닦으신 분. 선생님이 더 늦게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있긴 하더라고요. 선생님. 블루야.
세탁기 돌린 거 다 됐다. 그냥 아침부터 차분차분하게 살림하면서 너무 잘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얘. 아이고 니네. 아유 자.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지금 밥 먹자마자 폴더로 접었다가 먹은 거 올라와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옷을 지금 식탁에 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아, 식탁에다 얹어놨거든요.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옷먼지가 대단해요. 폴더로 접는 거 위건강에 또 배드. 그래서 더블 배드. 아, 저렇게 계속 살아오긴 했는데.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허리뼈 사이에 디스크가 밖으로 돌출되는 힘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요. 근육에도 무리를 주게 돼서 되도록이면 물건을 들 때는 쪼그리 앉은 자세로 자세를 잡고 물건을 아기한듯이 몸에 밀착을 시키고 허리는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허벅지의 힘을 이용해서 일어나시면 이게 정말 살림하시면서 스쿼트도 하시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야, 빨리 한번 넣는데 한 2시간 반 걸리겠다. 하나, 스쿼트, 이렇게. 오래 걸려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 나이에는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네. 주방 찬장 아니에요? 넣을까요? 저 지금 라면 넣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러다 이제 문 열면 다 쏟아져서 언제 나오면 이제 찾지. 그래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우와, 옷이에요? 야, 옷 진짜 많네요. 이거 봐요, 드라마 때 옷도 진짜 예쁘게 잘 입으시거든요. 정장 말고 캐주얼. 이걸 입고 가야겠다. 루야, 엄마 나갔다 올게. 캔디랑 잘 놀고 화려하다. 굉장히 멋있네. 오, 깔맞춤. 어디 가시네요? 어딜 가시는 거예요, 저렇게 먼 길을? 어디야? 어딜까요? 다른 분 집인데. 저희 어머니가. 아, 친정 어머니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어서 오시오. 아이고. 아이고, 잘 지냈어요?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 왜 이렇게 예쁘세요?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이거 누가 가진 거지요? 근데 뭐가 했나? 엄마, 종남이가 더 예쁘지? 그치? 봐요. 만날래가. 저희 어머니랑 한 23년 같이 살았는데 몇 년 전에 분가시켜드렸죠, 이제. 아. 어머니가 시누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아드님. 아드님이랑. 이제 혼자 좀 계시다가 이제 조금 노인성 치매가 이제 번호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인터폰. 그런 게 좀 안 되니까 겨울에. 아, 그럼 혼자 계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내려서 함께 사시게 됐죠. 너무 잘하셔. 색칠 공부하시는구나. 한 사람이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원래 거보다 어머니께 더 이뻐. 맞아. 이제 여기 내가 다 해야 돼. 대단해. 이런 건 이제 내가 할 거고. 아유, 이런 너무 잘하셨어요. 이것도 내가 할 거. 큰아드님 집에 오니까 좋죠? 아니, 큰아들 와? 아들 와? 어머니도 딴소리 하시네.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엄마, 큰아들. 요즘 약간 조금 작년보다 좀 달라지셨어요. 큰아들 이름이 뭐지요? 응? 큰아들 이름이 뭐야? 몰라. 아, 제... 몰라도 돼요. 얼른. 아쉬운데. 어머니, 로라 알죠? 로라. 로라 알지? 딸. 제 딸이요. 그래, 그래. 따님. 딸이에요? 네네. 이름이 로라예요? 예, 우리 남편이 이제 영문과를 낳았는데 딸을 낳으면 자기가 로라로 짓겠다고 옛날부터 생각했던 이름이래요. 아, 이 성까지 붙이니까 너무 예뻐요, 이름. 아~ 오로라. 이제 아들을 낳으면 오야봉 오야지로 짓겠다고. 오야봉. 어디 있어, 걔? 여기에 있잖아, 여기. 이 나라에 있어, 이 나라. 요 동네. 그랬어? 예, 공부하잖아요.
뭐가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상당히 익숙한데 우리 할머니가 누구지? 누구지? 나다. 나. 맞아. 저렇게 조그맣었는데 로라한테 좀 보여줘야겠어요.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그래, 엄마. 그리고 자. 이거 지금 다 찍어서 로라한테 보내는 거야. 와, 진짜 컬러풀하게 너무 잘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와. 저거 찍어가지고 우리 딸한테 또 보내주면 좋아해요. 저거 누가 93세가 칠했다고 얘기하겠어요. 아, 그럼요. 또 엄마 우리 종남이한테 소개해 줄 거 있잖아. 뭐? 응? 이리 와봐. 응? 어? 저 뭐예요? 이거 모래. 모래. 모래 한번 만져봐. 이거는 굉장히 그래 저 모래가 그렇게 좋대. 촉감놀이. 네, 촉감놀이 하는 게. 이게 네. 형님이 쓰시는 거 갖고 오신 거예요? 네. 모래놀이 치료사예요, 우리. 다 해드리는 거죠. 아까 이거 전문적으로 해. 아, 전문적으로 해. 그것도 아쉬워, 엄마. 난. 엄마, 그것도 아쉬워. 와. 여기 물 만들어봐, 물. 물? 응. 물 어떻게 할까요? 아, 그 큰 눈이, 시누이 분이 네, 전문가셔서 그러신지 네. 리액션 진짜 잘해주시네요. 종남이부터 골라봐봐, 종남이. 아, 어떤 게 종남이야? 열심히 하시네. 너무 예쁘잖아. 정말 백설 공주네. 아~ 공주를 골랐어. 역시 어머님이 아신다. 종남이 남편은 여기 있어요. 어머님 마음, 멋지네. 종남이 신랑. 몰랐다. 다 가지고 싶은 거 가져오세요. 우리 어머니는 나 집이 없으면 그 집도 이거 갖고 싶은데 여기다 우리 아들 집에 와서 있잖아. 엄마 여기 앉아보세요. 근데 어떻게 놀까 이거? 잘 어떻게 놓고 싶으냐고? 이렇게 돌려놓고 아유 이 꽃을 나무 집으로 넘어다 보게 해야지 그지? 여기 예쁘다. 예쁘게 오늘 주인공이 아주 잘하시죠? 네. 응원해주고 그러면 엄마 아유. 종남이는 어디 있어? 종남이 여기 있네. 아 예쁘지? 아 예뻐요. 너 저 전에 예뻤잖아. 저는 예뻤어요. 확실하시네요. 나이 먹으니까 모두 살이 빠진다, 그지? 그러게요. 어떤 뭐가 어머니 심리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집이 딱 중앙에 있는 거 항상. 그래서 집의 개념이 엄마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 늘 그랬죠. 나가서 안정적인 그렇죠. 어떤 것들.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 치매라고 하면 기억력 떨어지는 것만 다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작은 근육 특히 운동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움직임이 적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림 그리는 거, 저런 정교한 작업도 좋고요. 촉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고 보통 우리가 고스톱 많이 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뭐 일리가 있는 말인 게 고스톱 치면서 뇌 운동이 되죠. 예, 머리 쓰는 것도 물론 당연히 되고요. 그림 맞추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정교한 동작을 하는 것 하나하나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그렇겠네. 충분히 됩니다. 어머니 우리 뭐 이제 뭐 좀 먹을까요? 제가 뭐 갖고 왔어요. 간식. 아, 가져와서? 반찬을 해다 주시나 봐요? 오래도록 같이 사니까 제가 만든 손맛을 제일 좋아하세요. 우와, 맛있겠다. 어묵탕에, 아, 한상. 고기에, 불고기에. 정말 가득 차려주셨네요. 우와. 됐어요? 됐어요. 너 배고프겠다. 어머니 요거 고기. 아니 됐어요. 고기 많이 먹어줘도. 이것도 이거. 이거 종남이가 해가지고 온 건데 종남이가 이거 다 한 거야. 아유 반찬을 많이 해갖고 와서 못 드세요. 국물을 드셔보세요. 국물. 국물 엄마 떠서. 잔잔한 맛있냐. 그렇죠. 매실. 매실. 드셔.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지. 네가 한 거나 전에도 맛있었어. 그 맛하고 비슷하게 진짜. 어머니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저랑 사는 게 좋아요? 그거는 여기는 저기는 다 똑같겠지 뭐. 그대로 사세요. 네. 너 혼자 사니? 아니요. 그런데 지금 어디 살아? 어머. 저기 일산이요. 일산에? 네. 응? 네. 아, 그렇구나. 필름이 약간 끊겼다 이어졌다 이제 쭉 이어진, 아니 쭉 끊기거나 쭉 이어진 거 그게 안 되는 거죠. 살짝 끊기는 거예요.
엄마 옛날에 종남이가 해줬던 거 기억나? 그럼 이거 많이 해줬지. 네. 그 맛있다 맞다. 아,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시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그쵸? 야,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친구라고. 어, 맞아. 변화가 없는 사람이야. 맞아, 한결같지? 알아주신다, 엄마가. 한 줄이야. 옆으로 갈 정도 모르고 딱 반듯하게 그냥 사는 성격이야. 어머니도 한결같아요. 나는 좀 변덕이 있어. 야, 진짜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쉽지도 않는데 이게 한결같다 그러시지만 사실 부딪힐 때도 있고 내가 말을 삼켜야 될 때도 있고 말하고 싶어도 혼자 울 뭐 그런 거 힘든 거 없었어요? 똑똑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선생님 출신이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적들을 잘 하셨어요. 뭐 어떤 거를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놓으면 자유 둘이 똑같다. 뭐 어지르는 거 보이면은 치우진 않고 발로 옆으로 툭 치고 그냥 가고 이렇게 둘이 성격이 비슷하다는 거죠. 뭐 예민하지 않고 쌀 깨끗이 씻어놨는데 날 그냥 이렇게 쌀 깨끗이 안 씻고 후루룩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또 한번 팍팍 씻어 놓으신 거지 이제 깨끗하게.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중복되는 거. 아 그러면은 같이 사실 때의 살림을 거의 선배님이 잘 안 하게 되셨겠네 자연스럽게. 일단은. 어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좀 못마땅해서 그래서 내가 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나는 죽을 때가 지금 넘었는데 죽도 안 하고 그랬잖아. 100살 채워야죠. 아유, 지금 저 8살도 먹으면 100살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서 뭐래.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지. 종남이도 또 계속 보고. 놀러도 가고. 그렇지. 좀 있으면 이제 또 봄도 올 텐데. 그렇지. 아이고 이제 우리 함양은 언제 가보냐? 아, 어머니 고향에서 봄이 와야죠. 이제 봄에 진짜 한번 함양 가봐야겠다. 예술의 동네인데 가야지 한 번씩 가야지 이제 죽기 전에. 엄마 어려서 어떤 기억이 나 지금? 여러 가지 기억이 다 나지. 어떤 기억이 나? 남자들하고 연애 걸던 시. 엄마 남자가 빠지면 안 돼. 그다음 너. 그런 것도 있고 친구들끼리 또 모여서 막 노래하면서 또 가서 놀고 그 바로 옆에 산 옆에 뇌물이 있잖아. 아 그래. 그런 데 가서 막 놀고. 원래 옛날 기억들은 오래도록. 맞아요. 최근 걸 잊어먹고 옛날 건 더 생생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두 분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우와 멋쟁이시다. 어머니. 그러면 이제 날 따뜻해져서 봄 오면은. 함양에 같이 가요, 우리 이렇게. 같이 가자. 네, 같이 가요. 그거 가서 한번 또 갔다 오면 그만 이제 죽게 되잖아, 나이 많아서.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년에 가면 돼요, 그래요. 그렇죠. 내년 봄에 좀 따뜻해지면. 올 봄이네, 이제 올 봄. 새해가 됐어요. 그렇지. 엄마가 종남이 한번 안아줘야 되겠다. 너도 모르시니까 안아줘. 나도 안아줘. 진짜 의태 있으시다. 고마워. 우리 올케. 엄마도 좀 안아주세요. 고마워요. 쟤 진짜 훈훈하네요. 네. 시댁 식구들이랑.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 쉬세요.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건강하세요? 그래, 건강해야 되지. 아까 엄마하고 또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너무 고우시죠? 너무 예쁘고 곱고 종남이가 너무 로라 엄마가 정말 많이 애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물론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좀 힘들 때도 있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스트레스를 또 아무래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또 형님한테 전화했고 막 또 이르면은 한번 오셔가지고 엄마 또 계속 교육시켜서 엄마 쟤네들 뭐라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누가 해주는 대로 할게 알았다. 아 신우이도 신우이 같지가 않네요. 진짜 친언니 언니 내지는 진짜 친한 언니 있잖아요. 상담해주는 친한 언니. 저희 대해서 한 번도 잔소리 한 적 없어요. 노터치. 아 그럼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우이 좋은 거 진짜 복이야. 친정 엄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한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 그런 풍경이 흔하지는 않죠. 그치. 근데 어머니도 성격이 워낙 화통하시니까 다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우리 형님도 우리 엄마가 누워 계셔도 뭐 어버이날이든 무슨 그랬었나? 명절 때건 꼭 두 분 다 용돈을 넣어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우리 엄마한테도. 그냥. 그래. 근데 참 엄마가 고우셨어. 성품이. 좋다. 너무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가족이 다 대단해. 이렇게 사돈이 같이 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어머님하고 친정어머님하고 요 사이는 좀 괜찮으셨어요? 워낙 또 우리 어머니 진짜 요리도 잘하고 예쁘게 하고 깔끔하니까 커피 같은 게 사돈 한 잔 드실래요? 그러면 아이고 고맙소. 그러면서 나눠 드시고 막걸리도 한 잔씩 나눠 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삶을 참 온 가족이 다 지혜롭게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형님은 요새 아픈 데 없어요? 아, 아픈 데가 이제 생기고 있어야지. 여기 관절하고 여기 중간에. 아무래도 형님도 이제 다 나오죠. 이렇게 잘 때도 편안하지가 않아. 이게 그전 때는 그게 이런 이렇게 일어나잖아. 지금도 괜찮은데 여기 이제 고관절, 고관절. 그러니까 여기 그쪽이다. 고관절이라고 그러대. 네, 네, 네. 우리 엄마도 고관절 수술하셨잖아요, 친정엄마. 거기서 식사를 하고 방으로 가시다가 어이쿠 이쿠 하는데 쿵 했는데 바로 응급실로 가서 수술하게 됐어요. 뼈가 워낙 약하니까 작은 충격에도 이게 뼈가 딱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좀 걱정이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무엇이든 가족력이 있다는데 이 뼈가 변형이 오는 걸 보면서 나도 또 그러지 않을까. 우리 건강하게 네. 잘 살자.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함양도 가야지. 그래야죠.